설 연휴를 앞두고 구청 여권 창구가 북새통입니다. 이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. 이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해외여행객 수가 27배 늘어날 전망입니다.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점심시간 여권 발급 창구 앞. 대기석엔 빈자리가 없습니다.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번호표를 뽑으면 한 시간쯤 뒤 이렇게 번호가 불립니다. 여권 찾으러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왔는데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늦어가지고. 다른 구청들도 평일에도 여권 창구의 대기 인원이 100명에 달하는 등 사정이 비슷합니다. 설 연휴에 그 해외여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구에서 1월 9일 날 월요일 날 632분 정도가 접수를 하셨습니다.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이번 설 연휴 기간 48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설 연휴보다 27배 늘 전망입니다. 직장 휴가 내가지고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출국자가 가장 많은 건 연휴 전날인 20일로 7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방역당국은 해외여행 시에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한지은입니다.